출발 새 아침.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말문이 트이지 않은 9개월에서 15개월 사이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혼자 놀 때와 비교하여 부모가 함께 놀아주거나 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의 뇌파가 동기화되고 뇌신경 네트워크를 발달시키며 특히 언어와 공감 능력, 예측 관련된 내부의 대부분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이었는데요.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아이들과 놀이를 함께했던 부모들의 뇌에서도 특히 예측과 공감 관련 부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즉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들도 타인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언제 웃을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 등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이고 결국 타인과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면 공감 능력이나 언어 능력이 발달된다는 것이죠.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요즘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연구인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지식인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앤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요즘에 헬마우스 인기가 점점 올라간다는 시중에 뜬 소문이 있더군요. 뜬 소문이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난데없이 육포가 설을 앞둔 정치권의 핫 이슈로 떠오르는 얘기입니다. 육포 얘기하니까 먹고 싶네요. 네. 네, 저도 육포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육포를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네. 어제 그 전해진 소식인데 그 각계 인사들한테 황교안 대표 명의로 이제 설 선물을 보냈는데 네. 올해 고른 품목이 한우를 말린 고급 육포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괄 배송을 하다 보니까 조계종 대표 스님들한테도 이 육포가 그대로 배송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시다시피 이제 살생을 금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수행자인 스님들도 당연히 그래서 육식을 금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네. 조계종 입장에서는 육포가 선물로 오니까 이게 좀 뭐냐 이게. 이거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런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던 거죠. 사실 조계종 종단 대표들한테 보내진 육포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의도성이 있다 그러면 좀 무리하게 보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 채식을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 먹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설마 그렇게까지 뭐 네. 실수였을 것 같긴 하고 또 이 관련해서 당직자가 네. 사퇴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책임을 지고. 예, 일단 뭐 부랴부랴 직원을 보내가지고 바로 이제 육포를 회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불교계를 위해서 이제 설 선물로 따로 한과를 준비했었다. 이제 이런 네. 얘기가 나왔고, 대표 비서실이랑 배송 업체 사이에 조금 소통 문제가 있었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황교안 대표까지 이제 직접 나서서 대단히 송구하다. 이제 이렇게 직접 사과를 했고요. 네. 이게 조계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실수인데, 이게 너무 우리한테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게 그 불교계하고 관련해서 또 작년에도 이런 일이 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황교안 대표가 이제 작년에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 참석했을 때 얘기인데요. 이제 불교계에서는 가장 큰 행사니까 당연히 이제 각 당 대표들이 다 참석을 했고. 네. 그런데 다른 정치인들은 이제 다 불교식 그 예법인 합장, 이 두 손을 모으고 이제 고개를 숙이는 네. 그 합장을 다 했는데 황교안 대표만 합장을 안 하고 양손을 이제 배 앞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고개를 숙이는 이런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네. 워낙 또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불교계 쪽에서는 이거 종교 편향이다. 그렇죠. 이 거대 정당 대표의 그 입장으로 참석을 한 거지 개인적으로 참석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지금 불교계하고 계속 이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총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예, 외상센터 운영을 놓고 이제 아주대 병원 측하고 이국정 교수가 이제 계속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어제 이국정 교수가 이제 더는 못하겠다 라면서 외상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이제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일이 번진 거죠? 예, 이게 처음에는 이제 유희석 의료원장하고의 이제 욕설 그 파문으로 시작이 된 건데. 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어제 이국정 교수가 밝힌 내용을 보니까 아주대 병원이 외상센터를 운영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를 뭐 계속하는 게 의미가 없고 이제 지쳤다 이러면서 그만두겠다고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워낙 또 오랫동안 센터 운영을 놓고 이제 병원 측이랑 갈등을 해왔기 때문에 지쳤다는 이 교수의 얘기도 이제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이제 박능우 장관이 네.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뭐 딱히 어느 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병원이랑 이 교수가 둘 다 이제 지쳐있는 상황이다. 서로 좀 포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감정의 골이 너무 좀 깊어진 상태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기도 했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병원 측이 뭐 지원 예산을 전용을 했다든지 뭐 이런 불법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아주대병원 권역 외상센터가 2017년도 기준으로 매출 뭐 말이 매출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예. 21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실제 네. 지출은 310억 원이나 발생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거의 100억 원 가량이 손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그렇죠. 입장에서 보자면 예. 사실은 안 하는 게 맞다. 그렇죠. 수익 면에서만 따지면. 병원 측 얘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국정 교수 얘기로는 지난해 이제 60억 이상이 정부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적자는 아니다라고는 하는데 문제가 됐던 그 바이패스 그러니까 이제 병실이 부족할 때 본원에 이제 환자를 입원시키는 이 문제가 제일 사실 갈등의 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그 외상센터의 그 환자가 딱히 말하자면 더 많은 이제 치료비를 부담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침대를 비워놓는 게 더 혹시 뭐 비싼 그 비용을 지불하는 환자를 위해서는 유치에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렇더라도 외상센터가 큰 뭐 수익을 내주는 상황이 아닌데 계속 이제 병실을 그쪽으로 말하자면 내주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조금 수익에 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보조금을 반영해도 매년 60억 정도는 항상 적자인데 그렇죠. 그 병실을 기본적으로 네. 외상센터를 위해서 쓰게 하면은 되면 더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더 부담스럽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건 사실은 좀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예. 의사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병원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구석이 분명히 있고 당연히 이국종 그 교수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환자를 살려야 되는 문제니까 둘 다 뭐 어느 쪽으로든 치우쳐서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결국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실제로 청와대 청원에서도 국가가 직접 외상센터 운영을 책임져라 이런 그렇죠.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주대 의료원장인데 이제 녹취가 욕설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만 그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건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빅5 대학병원이 네. 사실은 외상센터를 운영 저기 하지 않는다는 거. 네, 네, 그렇죠. 이게 무엇을 예. 의미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네. 아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이제 세 번째 소식은 이제 항공사 마일리지와 관련된 소식인데 이제 사실은 최근에 이제 마일리지 서비스들이 계속 이제 축소되는 추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원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일이 어제 아시아나항공에서 터졌습니다. 이제 교통방송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아시아나항공에서 일부 승객들을 특별 회원으로 따로 관리를 하면서 그동안 특혜를 제공해 왔다 이런 의혹이 터진 겁니다. 예, 저는 사실 마일리지 쓰는 건 아예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는 괜찮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예. 특별 회원으로 관리를 했다. 근데 특별 회원은 뭐 어디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뭐 VIP 회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보니까 다이아몬드 등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다이아몬드 등급이 되려면 네.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을 50번 이상을 탑승을 하거나
4만 탑승 마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카드 결제나 이런 걸로 마일리지 쌓는 게 아니고 탑승을 통해서 쌓는 마일리지가 4만 마일리지를 넘겨야 그래야 이제 다이아몬드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말하자면 아시아나항공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등급을 그만큼 그 실적을 채우지 못한 회원들한테 임의로 부여를 해가지고 특별 관리를 해왔다.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은 사람들, VIP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이런 등급을 부여해왔다는 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등급이 되면은 항공기를 우선 탑승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수화물을 또 추가로 넣거나 이제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이런 혜택들이 많이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다이아몬드 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뭐 1박 3일로 미국에 간다든지 정말요? 하루에 5번 이제 국내선을 탑승한다든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마일리지를 쌓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10년 동안 한 서너 번밖에 탑승을 안 했던 모기업 회장 같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뭐 모기업 회장 자체는 뭐 이용을 안 하더라도 모기업 회장님이 운영하는 그 회사 사원들이 전부 다 그 그렇습니다. 항공사를 운영하게끔 하려는 그런 마케팅의 일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그 국토부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를 해왔던 일이 이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거 비슷하게 항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특별 관리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이 돈 내고 타는 건데 누구는 특별 관리를 하고 누구는 이렇게 뭐 열심히 마일리지 쌓아봐야 뭐 저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쓸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막상 뭐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승객 없 좌석 없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기분 나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이제 특권층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지난해부터 해서 한국 사회에서 계속 이제 공정성에 대한 얘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그렇죠. 이렇게 어떤 계층에 대해서만 특별한 권한을 주고 특혜를 제공하는 거 이런 부분도 항공사들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는 공정한 서비스를 원한다. 우리를 좀 공정하게 대우해달라.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네,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바로 그분.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박스트라다무스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어제도 막 방송 여기저기서 말씀 많이 나오시던데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지난주에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의 대화를 시작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좀 날선 모습에 계속 있다가 결국에는 한국당이 새 보수당의 최후 통첩을 받아들여서 당대당 통합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아, 결국에는 안 됩니까? 네네. 왜 그렇게 딱 단언을 하시는지요?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 문제와 통합을 위해서는 지분 공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혁 공천을 바라는 국민들로부터 역사의식과 지분 공천에 대한 개혁성의 미진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결국 통합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 남의 당 얘기인데 그렇게 단언을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발등이 불떨어졌으니까 일단 수용하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노력은 하겠지만은 그러한 것이 가능하겠는가. 특히 총선은 거듭 말씀드리면 출마자 수요자들이 네. 많기 때문에 공급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만약에 친박들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무슨 반성을 하고 네?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하면은 견디겠어요? 나오지. 예.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저는 이 역사의식과 공천을 서로 받겠다고 하는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은 황교안 대표만 하더라도 네. 통합을 하면은 당대표를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는 하면서도 확실한 태도 표명을 하지 않고 또 종로보다는 비례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러한 문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좀 통합에 박차를 가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당대표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듣기로는 본인이 의원이 아니어서 원내를 못 들어가는 거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이 제안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만은 어떻게든지 그런 좀 상황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네,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세보수당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통합으로 가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해서 나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저는 황교안 대표나 네? 유승민 전 대표에게 만약 대권의 꿈이 있다고 하면 총선에 출마하지 말고 네. 백의종군하면서 보수패 통합을 하자 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대선으로 그냥 직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유승민 그 전 대표하고 황교안 대표가 설 전에 만나서 좀 입장을 정확히 하고 뭔가를 이벤트 비슷하게 뭔가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자기들은 어떻게 됐든 보수 진영에서 대통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설 전에 통합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설 밥상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메뉴거리를 준비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때까지 통합이 이루어진다고는 저는 볼 수 없고 네, 그렇죠. 설 후에도 네. 정치인들은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기 지분을 챙기는데 그런 희생이 따라지겠느냐 이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이제 우리공화당을 어떻게 안고 가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수통합의 범위 어디까지를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처음에는 이정현, 이현주 예, 예. 그 세력까지도 4분 5열에서 4분 7열 7가지 현재의 세력을 다 안고 가겠다고 했지만은 전국적으로는 한국당, 새보수당이 남았고 열린 우리 공화당은 좀 거기에서 멀어진 것 같습니다. 네. 열린공화당 자체도 또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원진 공동대표하고 또 홍문정 대표하고 서로 간에 좀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어렵군요. 어제 근데 저희 방송에서 주호영 한국당 의원하고 정병국 새보수당 의원이 출연해서 두 분은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통합은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렵군요. 우여곡절을 타고넘는 게 어렵죠. 그것이 너무나 첨예하지 않습니까? 네네. 딱 두 가지입니다. 문제는 박근혜 탄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인정하고 반성할 것인가. 어떤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여길 것인가. 네.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요. 또 공천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분을 자기 자신부터 버릴 것인가. 또는 자기 팔을 챙겨 나갈 것인가. 네. 이런 단순한 것 같지만은 네. 정치적으로 절대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이념과 정체성 거기에 자기 몫이 따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이분들도 계속 통합의 노력은 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입국 직후에 중도 실용 정당 창당은 선언 하면서 보수통합은 뭐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러브콜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글쎄요, 안철수 전 대표의 속은 잘 모르겠어요. 네. 보수 중도 실용정당을, 중도 실용정당을 표방했지만은 보수 통합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어제 또 바뀌는 거 보면은. 네. 거기도 좀 지켜봐야죠. 네. 아, 지켜봐야 된다. 근데 정치 오래 하신 분 입장에서는 중도 실용정당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 중도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글쎄 우리 국민들로서는 중도 하면은 과거 소속 이철승 선생이 했던 그러한 것을 기억하고 좀 사쿠라 같은 사쿠라. 그런 냄새가 나지만은 양극단적인 양당제에서 보수 진보로 확연히 구분돼 가지고 있는 갈등을 좀 더 중도 적으로 좀 조정하고 나가자. 네. 그런 제3세력을 의미하는 건데 아직 안철수 전 대표는 실용적인 중도 정당을 표방하지만은 보수 통합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아니 모르겠습니까? 그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너무 이상주의적인 얘기를 한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맞습니까? 이상주의적인 것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착근을 할 수 있는가? 네. 바로 그것을 찾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처음에는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바른미래당을 수습해보겠다. 그러니까 잘 모르죠. 다 알아도 그분 마음은 잘 몰라요. 다 알아도 모른다. 이게 혹시 몸값 올리기 작전 뭐 이런 건 아닙니까? 글쎄요, 뭐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죠. 예. 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보시면은요, 입국하는 자리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공항 바닥에서 큰 절로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취재진하고 하나하나 악수를 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에도 뭐 그러한 일은 있었지만은 이제 1년 4개월 만에 귀국하면서 자기를 지지해줬던 그러한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느껴서 막 큰절했지 않는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죄송한 마음은 있다. 그러면 사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다음에 현충원 갔다가 광주 가서 사과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 4년 전 선거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광주 호남 분들에게 보답을 하지 못하고 네. 분열을 해서 결국 외국으로 가버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겠다고 광주에 갔지만은 네. 그 진실성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 박지원 의원께서 사실 이틀 동안 주말 이틀 동안 광주 그쪽에 이제 계속 계시면서 민심을 살펴봤더니 우리 광주 시민들이 두 번은 절대 안 속는다 하더라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아, 냉소적이다. 예. 시험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광주 시민들이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걸 몰라서 거기 간 걸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과거 그러한 지지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은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러 갔다고 저는 그 순수성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순수한 건 맞다. 예. 네. 그렇지만 창당한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보수 통합 쪽으로 조금 마음을 아직도 열어는 놓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이게 요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뭐 잘 아시는 거 하나 여쭤볼게요. 검찰 관련 얘기인데요. 장례식장 자리에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 강력부 선임 연구관이 심재철 그 바로 위에 상사인 부장에게 반말로 항의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작익은 그 검사학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은 검찰 내부에서 기소 여부를 놓고 신랄한 토론을 하는 것은 건강한 검찰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네. 또 개인적인 법적 수사 결과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네. 그러한 것을 상가에 와서 다 엄숙하게 조의를 표하는 상가에 와서 또 특히 기자들 앞에서 그러한 싸움을 하는 것은 하극상이죠. 아. 그래서 저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네. 추미애 장관은 그 징계 조치를 해야 된다.
인사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 공직기강이 어떻게 됩니까? 네. 또 검찰기강은 뭡니까? 그래서 저는 대단히 잘못된 일로 반드시 추상 같은 징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그게 약간 시나리오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윤 총장이 화장실 간다고 슬쩍 자리를 비키고 양석조 연구관이 그거를 모르는 상황이 아닐 텐데 이제 말을 꺼내고 시작을 했고 주변에 있는 검사들도 이제 약간 분위기를 조금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서 결과적으로는 크게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거는 인사 제대로 잘 안 해주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앞으로 항명할 수 있다, 항의할 수 있다 이런 걸 오히려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에게 그렇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할까요? 뭐 검찰총장 그 자리를 떤 후라고 그러니까 네. 누구도 지금 현재 그것이 어떤 준비된 시나리오라고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네. 또 지금 현재 검찰 중국 간부들의 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었지만 언제든지 검찰 인사가 끝나면은 몇 분은 그 사표를 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인사 후에도 몇 분이 물러나가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잘 수습돼가고 있고 또 조국 장관의 기소 여부는 검찰 내부에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또 검사들과 중간 간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것은 내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상가에 와서 그것도 언론인들 앞에서 그러한 네가 검사냐 이런 식의 막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공직기강 차원에서도 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걸 주장합니다. 네.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데 추미애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의 주체로서 윤 총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윤 총장이 뭐 현지에서 지휘한 것도 아니고 네. 돌발적인 사태라고 하면은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물론 네.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인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거기까지 할 문제가 아니죠. 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었습니다. YTL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귀여운 정치 토크 있기 없기? 정치 귀여미 네, 정치와 귀요미 어울리지 않는데도 어울리는 특히 이분에게는 어색하지 않은 이름인데요. 답답한 정치를 아주 귀엽게 잘 풀어주실 것 같은 정치 귀요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파이팅 하려고 딱 왔다가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오프닝입니다. 아, 근데 얼굴이 너무 빠지셔가지고 사실은 좀 걱정돼요. 아, 네. 제가 그 소화기관이 좀 안 좋아서 한동안 밥을 좀 못 먹었더니 얼굴이 좀 빠졌다 이런 얘기 저한테는 좀 칭찬인 편이라 꾸덕한 아유, 분이라 제가. 아이고 그래도 건강에 신경 쓰셔야죠.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유, 많은데. 모두 건강하세요. 네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내놨는데요. 이게 1호 공약이 무료 와이파이 정책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두 번째가 벤처 4대 강국 실현. 그러니까 경제 라인으로 쭉 간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 것인가요? 네. 경제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민생 경제죠. 아. 그러니까 제기업 주도의 어떤 우리 산업의 발전의 시기를 넘어선 다음에 다음 먹거리는 사실 이미 예정됐던 반데 법과 제도가 못 받쳐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와이파이 공약이라고 했을 때는 정당의 1호 공약치고는 너무 미세한 부분까지 네, 터치했다. 약하다. 예, 그런 얘기도 네. 있는데 그만큼 꼼꼼함. 사실상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꼼꼼한 정책에 이르기까지 약속을 하겠다라는 취지. 그다음에 젊은이들에게는 정작 그 이슈가 생각보다 많은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네.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회 거대 담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대 담론과 같은 것은 지난 대선 즈음에서 나름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천적 목표를 궁금해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벤처 같은 경우는 우리가 IMF 직후에
벤처 부흥 시대가 있긴 했지만 사실상 우리는 스케일업에는 좀 약했었어요. 네.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 기업에는 많은 투자들이 됐지만 그 스타트업 기업들에 투자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스케일업 보다 몸집을 늘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예, 그렇죠. 네.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가 지원이 끊기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대 강국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독보적인 벤처 기업들이 또 이제 세계에서 또 이름 높일 수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구글이라든지 네.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기업들이 되어주고 또 그런 기업들이 탄생할 정도라면 스케일업의 사회적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다른 벤처 기업들도 나름의 중견기업이나 또 든든한 어떤 소규모 기업체라도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결국은 도래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 같은 것들을 많이 바꿔놓는 보수적인 그런 상황하고 좀 네.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좀 뭔가 새로운 것을 또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벤처 산업으로 이제 눈을 돌려서 육성을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방향성이 좋다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이게 네. 쉽지 않은 일인 게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과 합의가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 금융 영역. 사실 뭐 국가금융이 아닌 이상 이런 금융계의 어떤 자성도 필요한데요. 그렇죠. 지금은 안정적인 대출 위주의 금융 지원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스케일업을 하든 스타트업을 하든 국가 차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됐는데 투자적 개념으로 때로는 모험적 투자를 위한 어떤 뭐 물론 이제 본인의 수익 구조를 위한 확률적인 나름의 계산은 필요하겠지만 네. 금융업계에서도 어떤 적극적인 투자의 여건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전략을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금융 시스템이 될 겁니다. 함께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화두를 통해서 소위 뭐 이스라엘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스라엘하고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들 굉장히 비슷하고 네. 국가의 예산이 투자되는 정도를 보면은 그 우리 한국 뭐 이스라엘보다 더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튼튼한 기반을 이제 넓히는 환경이 못 됐던 이유가 바로 이 금융 구조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를 보였었거든요. 네. 사회 구성원 모두의 또 다른 패러다임의 변환을 위한 합의가 필요한 지점이기도 네. 합니다. 이제 편하게 돈 벌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자, 그리고요. 그 금융업 쪽에서. 아, 그리고 또 조금 이제 곤란할 수도 있는데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어제 처음으로 소환하면서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여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요. 또 송철호 시장에게 그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요청한 사람이 임종석 실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메모를 네. 확보했다고 메모. 하면서. 예.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그 사건과 관련한 메모라는 것도 사실 뭐 부시장의 관련 업무 일지라고 얘기하지만 업무를 기성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나름의 본인의 아이디어를 기록한 것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의 내용이 담겼던 그 수첩이 한번 회자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메모가 발견됐다라고 하지만 제가 뭐 그 메모의 정확성이라든지 메모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고 검찰발로 나온 얘기가 납득 안 되는 건 제가 그 사건의 또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왜요? 예. 이런 식으로 저를 또 피의자로 인입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당시에 지방선거에 공천 심사를 담당했던 위원이기도 합니다. 아. 저는 울산시장 선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면접도 봤고요. 네. 그 나름대로의 우리의 합리적인 합의제 기구에서의 논의 과정을 정확히 기억하고 후보들의 면면을 기억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무리가 필요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각 후보들의 어떤 정치 역정들을 보더라도 당시로선 출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나름의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네. 지방선거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좋은 지표에 고무적인 분위기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특정 전략 지구를 그것도 청와대 차원에서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그 정도로 당청이 모두 합의라돼서 전체적 계획을 세워나가는 정당이면 참 좋겠다는 얘기도 농삼아 한번 붙여봅니다만은 네. 그럴 여력이 없는 때였습니다. 대선 출범하고 사실상 1년 남짓인데 지방선거 기획은 당으로서도 총력을 다해도 사실 지금도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이 정도의 기획이 가능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방선거의 예측은 누구든 후보자가 되면은 어느 지역이든 몇몇 지역만 제외하고 일부 지역 이제 경북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는 사실
모두 이제 그래도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정치 영역에 활동했던 많은 분들이 출사표를 던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표 아래에서 이런 무리수를 둔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당청 간에 최근에 당청 그다음에 정 간에 어떤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막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고 집권 여동으로서는 필요했던 부분조차도 지금은 형사사건화되고 혹여 누군가의 눈에는 다른 외형으로 보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주저함들이 현재 있기까지 하거든요. 사실 검찰의 수사가 한계점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영역도 있는데 당의 정무적 판단에까지 뭐 추 장관의 책임까지 묻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정치에 짧게 관여했지만 사실상 그런 공청 관여 시스템에 있어 충분한 경험을 해봤던 저로서는 납득 안 되는 지점이 많은 수사입니다. 그 청와대 선거개혁 관련 내용은 사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돌리면서 뭔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이런 식의 그 지난번과 같은 기준을 들이대면 이번에도 좀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 박근혜 대통령은 감별을 하셨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이었나요? 정확치 않은데 제가 자료를 봐야 알 수 있는데 심지어 경선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당정 협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무혐의를 했거든요. 그랬던 사안도 있습니다. 이번에 김동호 전 최고위원과 예를 들면 송철호 시장하고 간의 경선도 같은 거예요?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기서는 경선 당사자를 지목해서 9분에 냈습니다. 그런데도 무혐의를 냈던 네네, 검찰이었다? 네네. 그 사건 자체는 의아한 결론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여튼 그렇게까지 정당 내부의 나름의 자율성을 그렇게나 존중하셨던 분들이 그 사건에 있어서는 대려 엄격하게 판단했어야 하는데 판단을 회피하고서 지금은 사실상 정당의 정무적 영역 안에 있는 내용 그다음에 당정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이게 법의 제재를 들어야 되는 방식은 글쎄요. 나중에 결론은 자치하고서라도 수사에 움직이는 방향 자체가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생각하면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조국 그 전 민정수석 시절에 백원우 당시 뭐 그분하고 실질적으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대로 보자면은 유재수 비위 뭐 봐주는 게 어떠냐라는 뭐 얘기도 나왔다고 하고 그래서 검찰에서 또 이번에 이제 어제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거는 명백하게 우리 사람인데 유재수 같은 경우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조국 전 장관 당시 수석 입장에서 사건을 덮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이 그 내용대로라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엄연하게 이제 뭐 거시하셨다시피 공소장의 내용이고 처음부터 검찰의 수사 방향은 청와대를 겨냥해서 이제 청와대의 뭐 한두 인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청와대의 핵심 의사결정 구조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공략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런 수사에 기인한 어떤 공소장으로 보이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뭐 수사의 당부에 대해서는 제가 사건에 접근할 수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그건 뭐 법원의 판단에 판단을 기다려봐야죠. 그 네. 내용과 같다면은 그건 뭐 문제 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이 이미 입증된 게 아니라 공소장의 내용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뭐 개입 여부 그것과 관련해서와는 또 좀 다른 결이 네네, 다른 별개, 그런 성격의 예, 별개의 수사다.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뭐 관련된 내용은 법원의 진행 과정, 재판 진행 과정과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 건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게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그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태, 항의 사태 이게 벌어지면서 이게 조금 그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인사 관련된 팀 겨루기 같은 게 좀 있다. 그리고 또 특히 윤 총장이 대검찰청 기획관과 가장 위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검찰 인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요 얘기가 사실은 좀 연결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뭐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사건 같은 경우는 프레임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항명 프레임과 추태 프레임 있는데요. 프레임 두 개니까. 그 항명도 항명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때는 나름의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그죠? 근데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사가 의견을 내고 본인이 다른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네. 시쨘 말로 술 먹고 추태를 부린 거예요. 그것을 항명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는 공정한 잣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 내부에 본인들의 사감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검사로서 시작할 때 나름대로 선서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검찰의 일원으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의견은 다양하게 받겠습니다만은 다른 방식과 다른 통로를 통해서 했었어야죠. 그냥 술 먹고 한 그 난동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고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 윤석열 총장까지 있었다면 누구보다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그 상황을 말리고 또 따끔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될 당사자 네, 아닙니까? 네. 향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또는 그 사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법무부의 입장이 아니라 윤 총장의 입장이 저는 보도자료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이거는 검찰의 기강의 문제고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윤 총장님은 오늘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조직 내부의 일이니까 다잡겠다. 또는 뭐 나름의 유감 또는 뭐 사과의 표시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은 뭐 윤 총장의 사과까지 필요 없는 거다라고 좀 전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우리 이재정 대변인은 필요한 것이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죠. 현장에 계셨어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이 사건이 어떻게 비화되는지를 지금 언론 동향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의 입장을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즐기는 게 아니라면 예.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라. 예. 사태 자체를 보고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사태가 어디에 가닿는지 추이를 보면서 본인이 취해야 될 입장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윤 총장의 입장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23일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고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뭐 이것과 영향을 받기야 하겠어요. 그 원칙대로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항명이든 추태든 간에 본인들이 유임을 뭐 심지어 뭐 그 원하는 순위에 유임을 적는다 이런 설도 이제 네. 한간에 돌고 있습니다. 네. 그와 같은 방식이면 사실상 그건 좀 항명스러워 보이긴 한데 이렇게 사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저항을 하더라도 원칙에 따른 인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이었다고 보고요. 검사장 승진 이후에 이제 중간 간부들 그리고 평검사들 인사까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어떤 틀로 더 씌워서 다른 해석을 하지 않고 공정한 인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자고우면 하지 않고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공정하게 기준에 맞춰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새로운 보수당이 요구한 양당 통합 협의체를 자유한국당이 수용을 어제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보수 통합 논의가 좀 더 활발해졌다. 그리고 좀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전 대표 돌아온 것하고 연결해서 같이 뭐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은 정계 개편에 있어서 어떤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절묘한 어떤 계기도 되고 네, 많은 네, 뉴스로 네. 회자도 되겠지만 지금 많은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근원적으로 네. 예, 결합할 수 없는 이제 해결되지 않은 전제가 여전히 남아있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왜 분열되었는지 분열 당시의 상황에 각자의 입장들이 달랐는데 그런 역사적 입장에 대한 반성이든 아니면 뭐 후회든 네. 아무것도 없는 채로 이루어지는 보수통합 언젠가는 빤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통합을 바라는 입장에서도 불안함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정기 개편이라는 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형식적인 틀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는 힘든 거기 때문에 네.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당사자들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